강의를 좀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오늘 시간이 아마 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고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요? 네. 오늘은요. 바로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려요. 어머님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네. 네. 저도 이제는 학부형이 됐으니까. 네. 아, 맞네. 네. 공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시기가 된 것 같다라는 네. 걸 깨닫게 되네요. 공부! 요거 한 단어만 꺼냈는데 지금 뭐 우리 랜선 시청자 여러분들 반응이 아이 교육 어려워요. 유유 차라리 내가 하지 싶고요. 1등 안 해도 되고 만점 안 받아도 된다고 했더니 너무 안 해요. 해도 너무 한다. 그쵸? 네. 네.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요. 정말 걱정이 많고 네, 네. 이거 되게 관심 있어 하시는 주제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랜선으로 저희가 네. 연결을 네네. 한번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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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5살 된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언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세 이전이 언어 민감기라고 해서 이제 영어 유치원을 고민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이제 또 보내려다 보니까 갑자기 영어 환경에 노출돼서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네, 네.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떤 게 좋다 나쁘다는 없고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표현을 드리자면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남의 아이가 다닌다고 어딜 보내면 안 되고요. 우리 아이가 어떤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의 모국어 기능, 언어 기능이 잘 발달되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나라 모국어를 진짜 모국어처럼 사용할 당연하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모국어를 굉장히 잘한다. 근데 영어도 좀 배우고 싶어 한다.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어떤 의견을 존중해서 또 영유를 경험해봐도 무리는 없어요. 그러나 모국어를 받아들이는 뇌와 영어를 받아들이는 뇌가 같은 부위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자극이 가면 컴피티션이 일어나버린단 말이에요. 서로서로. 그러나 모국어가 아주 단단해서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될 때는 아이가 뭐 영어에 관심이 있다면 그거는 부모님이 잘 아이랑 상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이 아이가 모국어를 잘하는지 하는 거 하고요. 어떤 아이는 언어 능력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영어도 잘 배울 수 있는 아이예요. 근데 아이의 어떤 성향상 자기가 완벽하게 파악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좀 불편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국어 기능은 100이란 말이야, 100점이란 말이야. 근데 영어는 아직 서툴러요. 그러면 어떤 아이는 그 느는 그 기간 동안에 완벽하게 못 알아듣는 걸로 마음이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긴장감이 높아지고 그러면 그런 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나라 모국어를 쓰는 유치원에 보내면서 영어 교육은 조금 다른 방법들이 또 있잖아요. 이렇게 케바케, 아이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 영어 유치원 다닌다고 해서 뭐 이제 아무래도 좀 등록 원비가 좀 비싸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인 부담감도 네. 되고 네, 뭔가 맞습니다. 내가 투자한 게 있으니까 네. 우리 아이가 영어 유치원 한 1년 다니면 대충 외국 뭐 애니메이션 정도는 다 알아듣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쉽게 없는 근데 얘기죠. 우리가 흥미를 갖고 재미있게 하는 그런 정도로 해야지 투자한 돈을 너무 생각하시면 아이한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영어를 싫어하는 일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어릴 때, 특히 유아기 때 얘네들이 공부하는 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아, 그럼요. 아이들은 노는 거 좋아해요. 당연하죠. 어떻게 공부하는 걸 노는 거보다 더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공부를 잘 받아들이는 거는 부모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뭘 가르쳐주면 아이고, 애들이 아우 너는 이런 것도 어머나 막 이래요. 꿀이 뚝뚝
막 하트가 뿅뿅 막 이러니까 애가 그걸 알아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학습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모가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가 공부로만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공부로만 상호작용을 하면 그게 버티지 못하는 나이가 딱 한 2학년 이제 3학년 되면 더 이상 공부라는 주제를 가지고 긍정적이고 칭찬만 받는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공부로만 상호작용을 혹시 했다면 그걸 놓치는 순간부터는 다른 형태의 상호작용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이와. 그래서 혹시 그런 면이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올라와 있는 고민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굉장히 모범적이고 똑똑한 아이였대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도 보내서 영어도 좀 빨리빨리 배웠고 국어, 수학, 영어, 논술 뭐. 이런 학원을 타이트하게 이제 짜서 다녔는데 아이가 곧잘 따라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한다 그러고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뭐 너무 잘해요. 얘만큼만 하면 걱정이 없어요. 이랬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 되고 나서 아이가 조금 바뀌었대요. 수업 시간에 멍하다는 이야기를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자꾸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욕이 없고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꼬였나요? 어디서 풀어가야 되나요? 이제 이러한 궁금증과 걱정. 질문, 걱정 많습니다. 얘네들이 왜 그럴까요? 얘네들이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요새 아이들 성장이 워낙에 빠르다고 하니까 이게 사춘기가 벌써 온 건가 이런 네. 생각도 들고 다 사춘기래. 뭐 이래도 사춘기, 저래도 사춘기, 어떤 엄마들이 이춘기. 이춘기부터 해서 구춘기까지 있잖아요. 네. 네. 아니면은 저는 뭔가 이 머릿속에 학습과 관련된 필라멘트가 뭔가 과열로 인해서 잠깐 띵 필라멘트가 끊긴 게 아닌가. 오, 약간 좀 비슷한 얘기예요. 아, 그런가요? 비유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근데 뭘 하나 알고 계셔야 되냐면요. 뇌는 적절한 자극이 갔을 때는 더 좋은 쪽으로 발달을 하는데요. 네. 근데 아이에게 과다한 뇌 자극이 간다든가 어떠한 자극이 너무 지속적으로 많이 가면 뇌 발달이 좋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거구나.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중고등학생들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학원에 가고 하죠. 자율학습까지 하고 아유, 하죠. 집에 오면요. 쉬어야 돼요. 쉬어야 네. 그 직전에 공부했던 것이 뇌에 쏙 들어가서 저장이 돼요. 쉬지 않고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는 건 쉬는 걸까요? 뇌를 쓰는 걸까요? 지금 이런 질문이 뇌를 쓰는 거죠. 근데 애들이 나 너무 싫어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엄마들이 아빠들이 오은영 박사님이 너 그거 하지 말해 말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 아이들의 친구인데. 아니 그리고 좀 쉬었다가 가족하고 얘기도 하고 좀 과일도 먹고 간식도 먹고 좀 이렇게 멍 때리면서 천장도 보고 뒹굴거리고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직 상당히 미완성이고 아직은 취약한 면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아이한테 너무 과도하게 많은 학습을 제공을 하게 되면 과잉이 된단 말이에요. 과잉학습. 네, 과잉학습이 될 때는 오히려 대뇌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적절한 자극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학습도 적기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